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운동 쉽게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. 하이 바알. 네 여러분들 이제 저 두 번째 마랑의 도전. 안녕. 아 귀여워. 자 댓글창에 이런 게 있었어요. 마랑님 전철 이길 수 있겠습니까? 하!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. 여러분 이곳이 어디냐면 예전 무모한 도전 시절 때 2006년도 때 인간 대 전철 대결에서 완패를 했었던 바로 그 악명 높은 복선역 1호선입니다. 근데 마랑이 일단 탈인간이지 않겠습니까? 안녕하세요. 단번에 성공해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가 더워요. 빨리 끝내고 갑시다. 자 어떻게 시작하냐면 때마침 이렇게 전철이 딱 도착했습니다. 자 문이 열리죠. 그럼 저는요 이 전철과 똑같은 스타트 지점에서 준비하죠. 같은 지점에서 하지. 아, 그리고 저 전철이 움직이자마자 달리기 시작합니다. 저는 달립니다. 달리고 달려서 어디까지 가느냐? 몇 미터야 정당할 것 같아요? 방송에선 100미터 했는데. 하하. 또 꺾이는 코스가 있거든요. 제가 보여주세요. 오르막도 있죠. 감안해서. 딱 100m 합시다. 자 이렇게 안전하게 뛸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요. 이게 무한도전 이후에 정책이 바뀐 거잖아. 네. 이 언덕을 올라서 쭉쭉 가서 정확하게 자 여기 딱 합시다. 깔끔하다. 그래서 제가 이쪽까지 이 첫 번째 선까지 먼저 도달하면 이기는 것이고 도달 못하면 지는 것인데 단 한 번에 컷하고 집에 가겠습니다. 덥지? 형이 집에 들어가게 해줄게. 마랑의 도전 출발하겠습니다. 네 경쟁자 311071번 준비하세요. 움직이면 찐다. 찐다! 오씨 지금 형 온다. 빠르다. 오씨 왜 이렇게 빨라. 잠깐만. 온다. 오, 빠르다. 오, 형 이겼다. 오, 이겼어. 얼굴 왜 이래? 넘어지셨어요? 완전 일단 여러분들 앉아서 인터뷰 하시는 걸로. 원래 성공은 했는데. 여기 녹화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 이제 NG 몇 번째죠, 형? 네 번 도전에 이제 영상 오늘 한 번으로 혼자서 한 400m 뛰었네요, 형. 마랑의 도전도 끝까지 왔다. 와, 근데 이거 리얼하다, 진짜.